자, 이제 오늘 내용적인 면은 다 전달해 드렸고,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소방의지 행정법 배우시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행정법 강의를 하는지 전달해 드리는지 그 모습을 일단 짧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다음 달에 총 3회의 그 분량으로 행정법 산책이라는 강의를 이제 해 드릴 거예요. 그럼 행정법 산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제일 처음 접근할 때 어려운 게 용어가 너무 어색해요. 일상생활에서 써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처음에 버거운 게 행정법입니다. 그럼 이 행정법 산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해설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용어를 배우시면서 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다음에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구나. 그 정도 그림을 그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등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00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산하기 전에 여러분들 등산로 입구에 등산로 지도 같은 거 그려져 있죠. 그 등산로 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행정법 산책이라는 강의예요.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기본 수업으로 오시기 전에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들으셔야 기본 수업부터 버겁지 않고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 산책을 이제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기본 이론이 있어요. 근데 기본 심화를 나누는 건 사실 왜 나눈 거냐면, 이건 기본이고 여기 뭔가 심오한 법리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하나의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를 아는 사람이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본서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여기쯤 나가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을 먼저 배워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걸 건너뜁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요. 이 부분은 여기를 배워야 이해가 돼요. 그래, 이 부분은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서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전달해줘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 그것들만 쭉 뽑아가지고 조문이든 판례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거를 먼저 전달해드려요. 그래서 기본 강의예요. 그럼 심화 강의에서는 뭐 하는 거냐? 한번 굴렸죠. 기본서 전체를 한번 다본 겁니다. 그럼 요런 부분들을 이제 빼서 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행정법은 결국 법조문하고 그 법조문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지? 판례 공부예요. 근데 요 용어가 어색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뒤로 살짝 빼는 거예요. 그럼 이론이나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판례나 법조문들을 부각시켜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이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우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출제자로 이제 선정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문제를 내래요. 여러분들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됐는데 기존에 어떤 문제를 물어봤지 이거 전혀 안 보고 20문제 지문을 다 창작해낸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 혹시라도 복수정답 시비 붙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냐? 기출문제 뒤져요. 국가직 7구급, 소방직, 다른 직렬들. 기출문제들은 한번 기출이 됐단 얘기고 그거에 대한 복수정답 시비라든지 문제가 없다라는 걸 검증받은 거죠. 그 기출문제에서 80에서 90% 정도가 나와요. 똑같이 못 냅니다. 하지만 살짝살짝 변형하고 서로 지문을 이렇게 교차해서 편집해서 어찌됐든 그 내용에 80에서 90% 정도는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도가 없어요.
전범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전범위로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도별로 만약에 그냥 문제 푸는 걸 접근하면 여러분들 미리 50페이지 예습해서 오네요. 그 50페이지 안에서 10문제 시험 봐요. 그거 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50페이지 예습하고 그리고 나서 10문제 시험 봐요. 그거 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실력을 정말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평가를 못해요. 이 전범위를 먼저 풀어야 60점이다 내가 평균. 내가 평균 90이다.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 이거를 찾으려면 전범위를 먼저 접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범위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내가 공부를 잘 해왔는지 요게 이제 기준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진도별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예습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습만 하면 돼요. 예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단계에 와서는 이제 정해진 범위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미 여러분들 90점 실력은 여기서 끝나요. 그럼 나머지 두 문제라도 잡기 위해서 범위 내에서 기출에 등장하지 않았던 정말 지엽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꼼꼼히 보고 저는 꼼꼼하게 그런 것들 찾아서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별이 이제 끝나요. 그럼 샅샅이 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전범위 실전 동영이라고 해서 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력은 요때쯤에 100점 정도의 실력이 생겨요. 근데 혹시라도 법과학은 그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 같은 것들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반영하는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삼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한테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건 어차피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본서 두 번 보게 되겠죠. 일단 그대로 수업만 쫓아오고 복습만 해도 기본서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죠. 이때도 무조건 복습입니다. 진도별 하시게 되면 기본서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죠. 세 번째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때는 예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범위 가시는 거죠. 그럼 기본서를 몇 번 보시는 거예요? 요 과정을 쫓아가면 기본서 몇 번 보시는 거예요? 혼자 욕심 안 내도. 3회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책을 세 번 보시게 되는 거예요. 기본서 한 권 있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린트로 나가지만 이것까지는 진도별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그럼 결국 요게 문제집 한 권이죠. 책으로 얘기하면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이죠. 이렇게 끝나야 돼요. 법과목의 교재는 기본서 하나, 문제집 하나, 두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본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책을 하나 더 사야 된대요. 판례집 사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조문집이 또 따로 있대요. 그리고 나서 핵심 요약집이 있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요 이론과 관련해서 책이 몇 권이에요? 네 권이죠. 그럼 이 내용들의 책은 여기 없는 게 있을까요? 있는 게 또 편집돼서 나온 책들일까요? 있는 게 또 편집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새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기본서도 손때 묻은 거와 그 책을 새 책으로 사서 펼쳤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장사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이지 이건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법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과목의 책은 법과목을 기준으로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니까 기본서하고 문제집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 700문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한 권에 요 700문제를 세 번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과 2100문제짜리 문제를 한 번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과 누가 점수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절대 한번 풀었다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100%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도 세 번을 풀어봐야 돼요.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그게 정말로 자기께 되고 확실하게 이 지문은 맞았다 틀렸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분명히 찍은 것도 맞으면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서 못 고치고 시험장 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 나오면 틀려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험가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공무원 수험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서 있는데 기본서 끝났더니 갑자기 핵심 요약직이 나오고 그래서 줄여주는 것 같네요. 절대 줄여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다 외우라는 것밖에 안 돼요. 갑자기 판례집 나와요. 깨끗한 책 또 외워야 돼요. 조문집 또 외워야 돼요. 이거랑 기본서 한 권을 세 번 보는 거랑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나의 책을 세 번 보는 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돼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양도 안 늘리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법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서를 어떻게 여러분들 책으로 만드냐면 단권화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단권화, 단권화. 이 단권화의 의미가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한참 이 단권화의 얘기가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단권화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행정법 기본서들이 보통 1400페이지까지 넘어가요. 원투 잘라가지고. 그럼 이 책 안에다가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확인 문제, 옆으로 날개 빼서 OX, 그렇게 해서 1400페이지가 됐네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권화의 진정한 의미는. 단권화의 진정한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기본서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1회독할 때는 자를 대고 항상 여러분들 책에 밑줄을 때는 자 쓰셔야 됩니다. 그냥 쭉쭉 그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지저분해서 그 책 보기 싫어요. 항상 왼손에는 자, 오른손에는 일단 1회독할 때는 샤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셔야 되겠죠. 하나하나 쭉쭉 밑줄을 그으면서 읽게 돼요. 꼼꼼히 읽으려면. 그럼 온통 밑줄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뭐가 시험에 자꾸 출제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0점인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긋게 돼요.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회독 할 때의 방법은 물음표를 하는 작업이에요. 또는 여기서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화로 넘기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음표 딱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법책은 절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1회독이 끝났죠. 이제 2회독 합니다. 그때는 빨간 색연필을 잡는 거예요. 여전히 자를 잡습니다. 이때는 전체가 빨간 줄이 갈까요? 전체가 빨간 줄이 안 갈까요? 전체가 빨간 줄이 갈 리가 없어요. 그냥 읽었는데 이건 그냥 상식 수준의 얘기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요거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문제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볼륨이 생겨요. 자, 이제 빨간 줄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회독에 들어가요. 이때 형광펜을 잡는 거예요. 그럼 형광펜도 여기 다 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2회독이 끝나서 3회독째 볼 때 이게 4개 돼 있으면 여기다가는 형광펜을 칠할 필요가 없죠. 여전히 내 머릿속에 안 와다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 거, 거기만 형광펜 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책을 핀 상태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돼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대략적인 모습이. 그럼 시험 직전에 이 페이지에서 뭐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툭툭툭툭 책이 넘어가요.
진짜 단권화의 의미는 내 기본서를 시험 전날 두세 시간 안에 한 번을 다 볼 수 있게끔 책을 만든다라는 게 단권화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잘못 변질이 돼갖고 갑자기 제 책에는 빠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갖다 놨습니다. 모두 갖다 놨습니다. 모두 갖다 놨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책이 법책인데 이 책이에요. 여기 내용 있는데 옆에 날개 부분 만들어서 이렇게 본문 있다가 옆으로 가서 기출지문 OX 무슨 문제 이런 거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왜 나쁘냐면 법은 쭉쭉 읽는 거예요. 쭉쭉. 근데 세 줄 읽고 날개 있으니까 옆으로 가요. 봤어요. 다시 왔어요. 연결이 안 돼요. 이걸 전체로 하나로 봐야 한 문제가 풀리는데 세 줄을 꼭 끊기고 가고 세 줄을 꼭 끊기고 가고 세 줄을 꼭 끊기고 가고 이건 수능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그 암기 과목 그거 맞춰주려고 만든 걸 보기는 멋있거든요. 왠지 있어 보이고 본문 있고 옆에 날개 있고 이건 여러분들 행정법이라는 과목하고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모습은 여러분들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영어는 새로운 단어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들은 전부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서 만드셔야 돼요. 샤프로 가지고 전부 긁고 두 번째 볼 때 이미 샤프 줄 중에 내 머리에 와 있는 건 줄 긁을 필요가 없죠. 빨간 줄 긋고 형광펜 잡았을 때 빨간 줄 안에서도 내 머리에 이미 와 있는 건 다시 안 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없는 거, 요 상태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단권화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장사하는 핵심 요약집은 뭐냐면 이것만 따가지고 또 한 권을 만든 모습이에요. 이걸 자기가 만들어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지 강사가 이것만 따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주면 이게 남아요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죠 여러분들. 그게 행정법을 이해 과목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외우게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이건 독약입니다. 독약. 행정법 과목인데 무슨 판례집, 조문집, 무슨 핵심 요약집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 내용을 이제 좀 전달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돼서 소개를 이제 잠깐 하면 사실은 저도 5년 전까지는 이 노량진 수원가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어요. 근데 5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이제 저랑 수험가하고 맞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신림동에 가서 이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변호사 시험 가르치고 뭐 노무사, 5급 행정, 행정고시 이거 이제 강의하다가 그 메가에서 이제 소방행정법 강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그 OK하고 오게 됐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5년 전까지 노량진에 있었을 때 저는 뭐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수업 듣지만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실 가르쳤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 행정법을 쉽게 열심히 잘 가르칠까 이거 하나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명 강사가 되려니까 사실은 수험가마다 특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 변수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랑은 안 맞아서 이제 신림동에 가게 됐는데 신림동에 가자마자 그래도 변시도 뭐 속칭 1타, 뭐 노무사도 1타 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떠났던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이제 소방공무원 행정법은 좀 학교다운 모습으로 정말 좀 무섭지만 정말 여러분들 위하는 선생님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된 거고 그냥 간접적으로 좀 자랑을 하면 지금 노량진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 변호사 시험이랑 5급 행정고시 강의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림동에서 강의하려면 강의도 잘해야 되지만 그 실력도 검증을 받아야만 스카우트제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만날 때 이제 여러분들 잘 되라고 이제 학원비 대주시는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하는 걸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진 초심인데 그 초심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로 행정법이 얼마나 재밌고 쉬운 과목인지 얼마나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인지 그걸 이제 꼭 열심히 노력해서 전달할 거는 이제 약속을 드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변호사 시험이든 행정고시든 뭐 노무사든 행정법 공부를 같이 했는데 행정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장 보낸 제자는 없는 것 같아요. 행정법은 시작할 때만 잘 건드리면 정말 수월한 과목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 자칫해서 암기하는 모습으로 접근해버리면 절대 행정법은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공통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놓고 그 원리를 판례에 집어넣어서 100개를 해결하는 거지. 100개의 판례를 두 문자 따서 외운다는 건 그건 인간이 할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거 꼭좀 유념하시고 책은 절대 많아지는 건 경계하셔야 돼요.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한 과목의 책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본서 안을 벗어나는 경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보신다는 생각으로 책 개수 늘리는 건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게 수험생의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오늘 그 수업 보면서 비가 이제 내리는데 이사하면 뭐비올비올때 이사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 사람인가? 들어본 것 같은데? 비올때 이사하면 좋은 일 있다고?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떠나서 신림동을 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노량진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 강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처음 특강이니까 오늘 비가 와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를 스스로 이제 부여하고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문학적으로 무슨 조금 뭐 그런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시 좋아할 것 같아요? 시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하죠. 절대. 제가 시를 스스로 뭐 시집을 사본 적도 없고 뭐 어디 시 나오면 그냥 첫줄 읽다 그냥 말고 이러는 사람인데 제가 한 7년 전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윌비스라는 학원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할 때 거기에 소방팀이 있었어요. 불꽃 소방인가? 지금은 그 멤버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팀장하셨던 분이 저랑 이제 친해서 근데 그분이 그 강의실에 시 하나를 이렇게 액자를 해서 걸어놨었어요. 그 시가 제가 태어나서 읽었던 시 중에 제일 감동적인 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시 아세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의 진짜 현직 소방관이 이제 소방활동을 하면서 남긴 시인데, 진짜 이 시는 제가 평생 이렇게 감동적인 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 PPT, 그래도 이거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소방공무원 강의에 약간 욕심이 났던 게, 그 당시에 그 소방공무원 학생들하고 같이 족구도 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팀처럼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게 이제 추억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이 시도 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소방공무원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로 봉사하는 공무원인데, 좀더 좋은 처우에서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국가적으로 타당한 거고 이런 공무원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도 나한테는 큰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에 올라온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그 가르칠 거는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끝났는데 오늘 수업은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마스크 때문에 소리를 못 내시는 거죠. 수업 잘 들으셨어요? 예.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신림동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 수업의 마지막 인사는 서로 응원해준다, 서로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고 끝내는 게 제 수업의 마지막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 잘 들으셨으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의미. 제 입장에서는 가서 또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치고 끝나는 게 제 수업의 마지막 인사니까 치고 싶으신 분들은 치셔도 됩니다. 싫으신 분들은 안 치셔도 돼요.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정지도죠. 여러분들한테 맡겨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키면 치시는 거고 마음이 안 내키시면 안 치시는 거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